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XRP가 드디어 30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이 드디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물론 최근 다른 암호화폐들에 비해 가지고 상승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30센트를 넘으면 더욱더 크게 오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라고 그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앞으로 움직임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비교적 좀 저조했지만은 미래는 아직 기대할 만하다. 일단 30센트를 잘 견디면서 2위에서 안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수많은 분석가들은 XRP가 30센트 간 것을 보고 가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돼서 리카든 리맨이든 가자를 외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XRP 멋지게 하락형 세기를 뚫고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갤럭시 역시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XRP는 파티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석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XRP를 200일 지수 이동 평균과 이동 평균 위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지금 스탑로스 가격대를 올려놓은 상태이고 벌써 10% 이득인데 아직 제대로 상승은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저도 가자라고 외쳐보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XRP이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랜드. XRP가 30센트만 뚫게 되면 47센트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크립토랜드가 지금부터 떡상을 기대한다라고 새로 트윗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타겟이 47센트예요. 이제 두 번째 타겟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크립토랜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떡상, XRP 떡상 정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이 과거에 분위기 좋았던 나날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XRP가 이더리움을 제치고 시총 2위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XRP가 시총 2위 따낼 수 있기를 바래 보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지만은 목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또 다른 XRP 관련된 분석인데요. 크게 봤을 때는 컵앤핸들, 작게 봤을 때는 역헤드앤숄더, 목표가는 40센트, 고고씽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지금 상황에서 물론 비트코인과 따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 비트코인을 쫄래쫄래 따라다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과매수된 상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부디 지금 가격대에서 최소 횡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XRP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너도 좀 가자, 진짜. 자, 그 다음에는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리플사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XRP 레저 커뮤니티가 제안한 새 계정안을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안은 XRP 레저 계정 소유자들에게 그들의 계정을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언제든지 자신의 계정을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제 밸리데이터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개개인도 삭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업데이트 버전 실행 후 유저들은 2주 동안 계정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계정안이 통과되려면 2주 동안 80%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테스트 기간 계정안에 반대하는 참가자는 차단된다라고 하는데 이는 하드포크를 피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네요. 자, 지금은 XRP 지갑을 개설하는데 20개 정도가 들어가죠. 그 전에는 더 많은 숫자가 들어갔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쓰지 않는 지갑을 이제 삭제를 하게 될 경우에 전에는 5개 빼고 15개가 본인에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일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계정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는 멕시코에 있는 리플사의 든든한 조력자 비쏘에 관한 것입니다. 자, 비쏘 같은 경우는 머니그램과 함께 XRP 활용한 실시간 유동성 사용이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거래소인데요. 비쏘가 이제 아르헨티나로 진출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제 아르헨티나 페소 역시 지원을 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비쏘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있는 리플사의 파트너로서 나라 간의 연결을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오늘 그들은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사이의 연결을 마쳤다. 이렇게 해서 비쏘는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간에 보다 간단하고 글로벌적이며 투명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설명인데요. 자, 이것을 봤을 때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송금로가 뚫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리플사에서 공식적인 발표라든지 실시간 유동성을 잡아내고 있는 차트에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단언하기는 좀 힘든 그런 단계이긴 하지만은 이 상황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ODL 사용처가 늘어나게 되면은 더욱더 좋겠고요.
참고로 또한 기사에서는 최근에 필리핀 쪽 실시간 유동성은 475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상승해왔고, 조만간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시간 유동성 사용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쭉쭉 올라가가지고 언젠가는 그 마지노선을 뚫고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로 사용이 될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날이 언젠가는 꼭 오겠죠. 아직까지 정말 멀고 먼 길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리플 인사이트 해가지고 암호화폐 지갑업체인 BRD CEO이자 공동 창업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하는 영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영상이 조금 깁니다. 3분 26초짜리인데요. XRP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약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바로 그냥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RD는 XRP를 지원하며 Enterprise Expansion을 출시했다. 영상 초반에는 CEO이자 공동 창립자인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고요. 이 BRD는 전에 브레드 월렛이라 불렸었던 비트코인 지갑이자 암호화폐 지갑이다. BRD는 암호화폐의 사용을 쉽고 재미있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는 처음에 비트코인만 지원을 했었는데, 한때 비트코인 시총이 50%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에 변화가 생겼으며, 여러 암호화폐들이 등장을 했다. XRP는 그중 메인 알트코인 중에 하나다. 알트코인들 역시 가치 있는 코인들이고, 사람들은 이를 사용하기 원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XRP는 시장의 그 확장성을 증명한 바가 있다. 분산 원장 기술은 가치 저장 수단 외에 자산의 추적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시장 초기 단계이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사용 예들이 나오게 될 것이며, 우리는 지금 많은 성장과 가능성을 보고 있다. 시장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가치를 XRP 가격으로 보여주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민망하죠. XRP 가격이 그닥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이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 암호화폐들은 몇몇 과정을 거친 후에야 그들의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겠는데, 이 세계 통화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암호화폐를 통해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자, 처음에는 개발자들이 장난식으로 시작했었던 것이 이제는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의 단계를 지나가고 있다. 트레이더들이나 투기자들은 이제 암호화폐들을 보면서 어떤 것은 아마도 미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기에 미래에 해당 암호화폐가 가지게 될 가치를 예측하고 있는 단계이다. 미래에는 암호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기에 내 생각에는 결국에는 암호화폐가 가치 저장의 표준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교환과 상업적인 부분에서 거래에 활용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리플과 다른 블록체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갖추고 있으며 비트코인과 경쟁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산업에 굉장히 좋은 것이며 XRP는 특히 시장에 자리를 잘 잡고 있고 많은 금융기관들이나 업체, 은행 등이 분산원장 기술 사용 목적으로 XRP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장 가능성이 큰 그런 분야를 주목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대한 투자 은행 등이 그들의 고객들에게 암호화폐에 관련된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 예로 들 수가 있겠고, 이는 굉장히 좋은 방향의 발전이며, 소비자형 지갑들 회사, 우리들도 역시 분발해서 이들과 경쟁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0달러 했을 때 1000달러치, 그러니까 100개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웹 지갑에 넣어놓고 있었다가 잃어버렸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 현재 디지털 지갑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비트코인 100개 정도를 날려버렸을 때 심정이 어땠을지, 뭐 그때 당시에는 별거 아니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아깝겠죠. 자, 아무튼 이 BRD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 세계 170여 개국 3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을 지닌 암호화폐 지갑이며,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XRP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스프링사와 협력해서 API 개발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회사도 어찌 보면은 비트페이랑 비슷한 방법으로 XRP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는 XRP를 지원을 안 했는데 리플사가 나서가지고 투자를 함으로써 생태계를 늘려버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면들 때문에 리플사가 XRP를 파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XRP 판 돈으로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XRP 활용도를 높이고 생태계를 넓혀 나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인위적으로 넓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채택을 했다라면 더욱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더욱더 XRP에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직접 리플사가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또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어제 나왔었던 호재 중에 National Bank of Egypt, 이집트 국립은행이 리플넷에 가입하게 되었다라는 호재의 소식이 나왔었죠. 자,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무려 10개월 전에 두바이에서 열렸었던 NBE 행사에 리플사와 함께 참석을 했었던 이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리플사가 계속해서 임원들을 행사에 내보내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몇 년째 이런 식으로 네트워킹을 해오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참석하지 않았다라면 어제 있었던 파트너십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이런 거 전부 하나하나가 저는 노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메나 지역에 있는 리플사의 파트너들을 정리를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들고 와 봤는데요. 지금 현재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쿼타르까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이미 파트너들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빠진 업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정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네트워크가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 이들은 아직까지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규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될수록 더욱더 많은 것들이 앞으로 XRP를 사용하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머니그램에 관련된 추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머니그램이 더욱더 빠른 송금을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바로 비자 다이렉트를 기반으로 송금을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만 있으면 그 사람의 직불카드로 돈을 바로 송금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의 이름은 Fastsend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미국 내에서만 가능한 서비스이며 미국에서 스페인으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해 지금 현재 송금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추가되게 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전화번호만으로 송금을 하는 건 이미 나온 서비스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이제 국제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디지털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 머니그램의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비자와의 파트너십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짤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트위터 사용자 XRP 구찌의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뉴욕에서 거리를 걷고 있다가 빵형과 마주쳐가지고 함께 셀카를 찍었다라고 하네요. 흔쾌히 기분 좋게 셀카를 찍어주는 빵형.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미래에 이 빵형을 만나실 기회가 있다라면 셀카를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나왔던 소식들과 기분 좋은 전망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은 언제나 그렇다시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 항상 필요합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광고를 마지막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은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바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마지막까지 재생만 해주시면서 다른 볼일을 봐주셔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하나하나마다 저는 일당이 나오기 때문에 매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